내 암호명은 황후. 신분이든 얼굴이든 뭐든지 변할 수 있는 세계를 누비는 스파이다. 지금은 인물을 위해서 가짜 가족을 만들어서 자식을 학교 침묵회에 잡입시키는 게 나의 임무. 지금부터 내 이름은 로이드 여맨. 직업 정신과 의사. 그것이 지금 나의 새로운 인생이다. 이번 작전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것이야. 이번엔 아이의 아버지로 확실하게 변장해야만 하지. 스파이에게 있어서 가족 따윈 족쇄밖에 안 되지만 괜찮겠지. 아빠의 역할이든 남편 역할이든 완벽하게 연기해 보이겠어. 난 스파이니까. 네, 이쪽이 패밀리 타입의 집입니다. 가구도 옵션으로 있고 냉난방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도청기도 없고. 2층도 한번 볼까. 도주 경로도 확보 가능한 곳이군. 여기 손님. 여기로 와겠습니다. 네? 좋으시겠어요.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말이에요. 자제분은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뭐 그건 지금부터 정할 예정입니다. 에? 수양 부모가 되고 싶다고? 네, 가정 위탁도 괜찮습니다. 그건 힘들고 버려진 아이가 한 명 있긴 하지. 아주 똑똑한 아이야. 뭐랄까 좀 소름도 좀 끼치면서. 이번 임무는 실은 전부 혼자서 완수하고 싶지만 한국에서 제일 가는 스파이라고 불리는 이 황원도 어린이로 변장할 순 없으니까. 이왕이면 여기서 제일 똑똑한 아이로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주 잘 찾아왔구만. 자 보자 어딨지? 여기구만. 바로 이 아이라네. 내 스파이 임무를 하려면 6살 정도면 배워야 되는데. 스파이 미션 6살? 아니야 6살이에요. 뭐지 우연인가? 그렇구나. 우리 집으로 같이 갈래? 네! 그렇다. 소녀는 초능력자였다. P실험체 007.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어떤 조직의 실험으로 우연히 탄생되자마자 시설을 도망쳤다. 그리고 보호대상을 찾아 이리저리 전전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귀엽잖아. 아이는 구했지만 학교에 장입하기 위해 아이 엄마도 필요한단 말이야. 그치! 나 엄마도 가지고 싶어. 뭐지? 이 꼬마 내 생각이라도 읽는 건가? 오늘 저녁은 카레 돈까스. 아, 카레 돈까스 좋지. 이 녀석아. 오, 여자 혼자서 습격입니다. 조식 촉촉하다니. 뭐 하고 있어 여자 하나 지금만 퇴근. 이건 기회야. 회장님에게 날 잘 볼 수 있는 기회. 말도 안 돼. 여자 혼자가. 놓칠 수 없지. 나 진흙 때 이렇게 갈 수 없다. 마피아 경력 20년 덤벼라. 진흙대 회장님이시죠? 숨통을 끊어도 될까요? 하지 마 제발! 우와 명예를 끼치! 암호명 가시공주. 그녀는 살인총부업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살인기술을 배워 고용주의 명령대로 살인총부를 계속 받아왔다. 코드명 가시공주. 임무는 완료했습니다.
그나저나 자네도 신분을 숨기기 위해 결혼을 해야겠어. 결혼이요? 예전번에 30대 초반에 자취하는 여자가 수상하다는 이유로 잡혀갔어. 결혼도 안 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게 수상하다는 이유였지. 아무래도 스파이들은 혼자 사는 게 대부분이니까 말이야. 그래서 결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치치, 아직도 아냐 엄마 먹고 있어? 아무래도 이 아이 옷부터 사줘야겠다. 무슨 비싼 걸로 부탁해. 응? 아까부터 힐끗힐끗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예쁜 분이구나 해서 죄송합니다. 그건 제 모습에 호감을 가졌다는 건가요? 뭐, 예. 내가 살인청부업자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면 빨리 결혼을 해야겠어. 이 남자 얼굴도 괜찮고. 살인청부업자 아빠의 스파이. 이거 무섭지만 재밌어. 그런데 아이가 있으신가 봐요. 내 신분을 숨기기 위해 아이가 있는 남편을 건드는 건 아니지. 아, 네. 그치! 나 엄마가 없어서 외로워. 이 남자다. 이사 오신 걸 환영해요. 아직 짐이 남았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안녕, 와크와크. 엄마, 제가 이 상자를 옮겨드릴게요. 그건 제가 옮길게요. 저 안에 위험한 맹동 무기가 있으니까 찔리면. 아냐 양은 정말 귀엽네요. 껴안고 싶어요. 안아주세요. 그런데 나중에 껴안을게요. 아직 힘 조절을 못해서 잘못하다간 안야장이 갈비뼈 세 개를 나가게 해선 안 되니까. 다리도 부러뜨릴 수도 있고. 그렇게 딸은 초능력자, 엄마는 살인청부업자, 아빠는 스파이. 서로 각자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만든 세 명은 서로의 정체를 숨기며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었다. 그나저나 이제 인물을 위해서 움직여볼까. 아내를 학교에 입학시켜야 되니까 말이야. 안녕하세요. 아냐예요. 아빠 절 학교에 입학시켜주세요. 엄마, 아냐를 꼭 안아주세요. 내가 내일 석강다리 스파이 패밀리 편이 오빠 때문에 망했잖아. 아니, 하지만 나도 아냐가 되고 싶다구. 거기 유루루, 우리 집에 가도 될까? 맞아. 우리 나쁜 역할만 시키고 나 이런 선글라스 끼기 싫은데. 안 돼요. 이제 점점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 진짜. 다시 해, 다시 해. 늑대야. 어? 도망쳐! 에이, 리얼 소꿉놀이는 정말 최고야! All you and none! 뭐? 가자! 이제 요루루 없으니까 이제 내가 아냐 역할 하는 건가? 하, 요루루 갔다. 이제 스파이 놀이 끝이다. 힘들었어. 왜 요즘에 스파이 패밀리라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힘든 거냐고! 아, 그러니까 말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여보, 작전명 미라클이야. 응. 어? 엄마 아빠 언니가요. 와! 뭐야? 정말 아빠 엄마 직업이 스파이였던 거냐고? 그렇다. 그들은 정말 평범한 가족인 걸 숨기고 활동하는 스파이였던 것이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